영상 편집 완료. 이제 보고서 써야 합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9분이고요. 제가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주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회의 때마다 이제 보고 드리거든요. 대문자 아이 인간이라서 발표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어째저째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보고서를 연락 알려보겠습니다. 다이언 출근 준비하는 중이고요. 오늘 퇴근하고 실장님이랑 풀빌라에 놀러가기로 했어요. 연말까지 계속 바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니면 못 다녀오겠는 거예요. 호다닥 예약을 했어요. 어제 제가 유튜브에 중대 발표 영상 올렸는데 애들이 아주 깜짝 놀랬더라고요. 결혼하는 줄 알고 뒤집어진 거예요. 비밀 결혼식 한 줄 알았다는 애들이 있었고 결혼 축하한다는 애들이 또 있었거든요. 결혼 안 했고 안 했습니다. 예, 혹시라도 혹여라도 제가 결혼이란 걸 하게 된다면 애들이들한테 얘기해야죠. 제 유튜브 회사에서 이제 번개장터랑 콜라보 해가지고 오늘 플리마켓을 하거든요. 서울에서. 제가 진짜 이 소식을 듣고 셀러로 너무 참여하고 싶었는데 저는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거든요. 사실 제가 혼자서 준비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허접할 것 같아서 이럴 때 회사 도움 받아서 회사에서 밥상 차려주시면 숟가락만 딱 얹어서 애들이들을 좀 매시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은 진짜 그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참여를 하려고요.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만나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은퇴하기 전에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둥근에 미친 게 또 떠가지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놀러 갈 짐도 싸야 되고 바쁘네요. 쿠션은 클리오 킬커버 판웨어 쿠션 디 오리지널 21N 리넨 컬러입니다. 사실 저희 놀러가는 거를 대표님께서 협찬해주셨어요. 숙박비를 지원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히 놀러갑니다. 여름부터 해서 여행을 진짜 꿈도 못 꿨는데 이렇게 또 가게 되네요. 제가 최근에 흑백요리사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나폴리 마피아 씨 볼 때마다 이상하게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했는데 저랑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보여가지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은근히 남성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 남자 아이돌 친구가 있는데 그곳은 제 자랑입니다. 항상 말하고 다니거든요. 닮았다고. 외동이라서 혈육이 없는데 그 친구 보면은 잃어버린 혈육을 보는 그런 기분이에요. 정이 가더라고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우애를 또 느껴봤습니다. 팬분들 죄송하실게요. 아랫배가 너무 나와 보여서 그래서 티셔츠로 뱃살을 가렸어요. 잠옷이랑 수영복, 속옷, 그리고 노트북, 화장품 파우치, 마스크팩, 기초, 모자 이렇게 챙겨 가려고요. 군침이 싹 도네요. 예쁘다. 어머 위험하다 여기. 계단이 난간이 없다. 화장실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부터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